자, 블랙피쉬입니다.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. 지금은 이제 저는 이 지역을 이제 많이 와봤고 경험도 많고 지금 상황이 또 물이 빠지는 상황이고 이것저것 다 하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하지 여기서도 내려와서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. 그러니까 내려와서 할 때는 항상 그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내려와서 물 한다고 하더라도 뒤에 벽 같은 거에 부딪혀서 위험하다는 거지 뭐 뒤로 쭉 밀리긴 밀려요. 밀린 다음에 붕 뜬단 말이에요. 붕 뜬 상태에서 얼른 일어나려고 하고 빨리 이게 뭐랄까 좀 빨리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. 그런데 계속 그런 상황이 노출이 되고 점점점 큰 파도가 왔을 때는 아예 띄워갖고 저쪽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합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쳐서 올라와서 만약에 무릎 안쪽이다, 무릎 밑에다 하면은 안심하고 하셔도 되는데 가끔 무릎 이상인 게 온다. 그렇게 하면은 안 내려가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밑에다 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. 좀 그거 잡았다고 지금 입질이 엄청 예민해졌어요. 한 다섯 마리 정도 잡고 터진 거는 한 네 마리 정도 터졌는데 다시 입질 견제 살짝 또 가져가죠? 야, 안 물고 늘어지네. 다시 뜹니다, 찌가. 지금 느낌상은 아예 삼키질 않고 입을 약간 벌리면서 먹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약간 그렇습니다. 아니면은 그 풀 끝에만 가지고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딱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쭉 뒤에 들어가는데 견제를 싹 하다 보면은 톡톡하고 빠져요. 와, 이건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또 쭉 가져갑니다. 일단 아예 줘버릴게요. 한번 줄을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더 가져가라고. 또 들어가는 것도 한 30cm 들어가다가 말아요. 더 쭉 들어가야 되는데 쭉 수면으로 잠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30cm 정도 들어가서 좌우로 째거나 째지도 않고 지금 딱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 환장하게 하고 있습니다. 입질 방법이 파도가 나갈 때 살짝 그때 살짝 더 잠기고 소리로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톡톡 치는 게 느껴지거든요. 아, 또 그냥 싹 뜹니다. 또 아주 예민하게 살짝 감아서 싹 당겨주면 살짝 당겨주면은 초리 또 살짝 떠요. 이렇게 이게 지금 뜯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미끼가 점점점 작아져서 아와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상황에서 미끼가 안 빠지라는 법이 없어요. 그래서 입질이 조금 말자자 톡 걸었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지금 설명드리는 것 같이 미끼가 점점점 작아져서 얘네들이 이제 입에 걸린 거고 여기는 수심이 깊고 띄우기만 하면 나오는 데니까 드랙을 좀 풀어줘야 돼요. 너무 감으면 좀 안 좋고. 떴죠? 여기 언덕에만 올려놓고 잡고 있으면 다음 거 파도 오면 그 파도가 알아서 밀어줍니다. 이렇게. 고기 확인하시고 멋지죠 아주. 이상.